심심해서 레고 하나 사봤는데 이거 왜 점점 비싼 거로 가는지 알겠더라. 너무 재밌어. 어릴 적에 레고 진짜 좋아했는데 장난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레고긴 했어. 하루 종일 그냥 손 시꺼매질 때까지 레고 잡고 있었는데. 뭐 지금이야 이제 레고 한번 조립하면 절대 분해 안 하겠지만 어릴 때는 이제 처음에 그 매뉴얼대로 작업하는 거는 딱 처음에 샀을 때 매뉴얼대로 한 다음에 다 분해해가지고 이제 부품별로 상자에 집어넣고 그때부터 창작 레고. 레고가 진짜 그 한정된 거 안에서 극한의 창의성. 아 이 부품 한 10개쯤 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없어. 그러면 뭐 보통 이런 거 없었거든. 이렇게 그 삼각형 부분 같은 거 그런 게 별로 없었단 말이야. 아 그러면 이거 창문으로 쓰는 거 이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경사를 표현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부품들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조립 조합하고.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결핍돼 있을수록 전 창의성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히려 이게 너무 여유롭고 다 갖추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. 조금씩 규격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뭐. 그리고 옥스포드하고 레고는 그거보다 달랐어. 그 플라스틱 느낌부터 달랐어. 제가 겪었던 이제 옥스포드와 레고 차이는 어떤 거냐면 레고는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난 얼룩 같은 게 전혀 없어. 근데 얼룩 옥스포드 같은 이제 그런 거 레고 호환 블럭 같은 거 사면 밖에 이제 그 플라스틱 우그러지면서 그러니까 사출하면서 만난 것 같은 부분 안쪽에 이제 약간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 얼룩덜룩 이렇게 무늬 있고 그랬거든. 아니 그냥 뭔가 플라스틱이 얇아가지고 비친 것 같은 그런 느낌? 아 옥스포드도 두 가지 버전 있어. 그 진짜 애기용 블록 큰 버전이랑 레고하고 똑같은 버전이랑 레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레고 이제 완전 애기용 라인하고 듀플러. 레고 학원? 근데 얼마 전은 아닌데 한 1년 반 전쯤에 이제 백화점 갔는데 그 레고방 있던데. 백화점에 그 뭔가 키즈존 이런데 그 레고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애들 레고 조립할 수 있는 레고방 같은 거 있더라고. 레고 파는 건 아니고 그냥 레고방이야.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. 레고방이라고 검색하면 레고방 여기 이런 데였던 것 같은데. 아무튼 팔기도 파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레고방이 있더라고. 와 1시간에 5천원에서 7천원. 보드게임방은 요새 1인당 얼마 정도예요? 1시간 만원 돈이라. 한 사람당 1시간 만원이라고? 보드게임방이? 그렇게 비쌌다고? 아무래도 뭐 보드게임방 같은 데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되게 힘들어졌겠지. 일단 뭐 사람들 모임 자체가 좀 꺼려지다 보니까. 옛날에 만화방 쓸 때 1시간 500원 정도였다고. 만화방은 원래 그거보다 좀 더 비쌌던 걸로 난 기억나는데 오히려 게임방이 만화방보다 더 쌌고 만화책 일주일이 500원이었다고 보통 1박 2일이 아니었어? 1박 2일이고 연체료 나왔는데 1박 2일에 300원 이렇게 했었던 걸 기억나는데. 어릴 때 그 만화 대여점 가가지고 학교 마치면 도서 대여점 들렀다가 만화책 이제 한 대여섯 권 빌려가지고 시험 기간이면 진짜 막 그동안 아 이거 봐야지 했던 거 이제 딱 진짜 막 스물 몇 권 다 빌린 다음에 독서실 그 책상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시험 공부보다 만화책 더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. 그거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게 독서실 가가지고 이제 만화책 보다가 잠들었어. 근데 이제 자다가 누가 되게 툭 쳐서 깼더니만 아버지가 너무 많이 잠들어가지고 이 새끼가 왜 집에 안 오지? 뭐 이러면서 연락도 없고 왜 집에 안 오지? 하면서 걱정돼서 독서실로 왔었는데 만화책 들고 자고 있었거든. 그때가 항상 생각이 나긴 해요. 혼나긴 했는데 내 생각보다 안 혼났어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약간 좀 이상했거든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. 아 이 새끼 사라진 것보다는 눈사고게 났다 약간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 부모님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사라지고 뭐 이게 아니고 독서실에서 만화책 보다가 발견돼서 다행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놀란 마음에 이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그렇게 많이 혼나지 않았어요.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됐으면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나오셨겠어. 새벽까지 안 들어오니까. 아니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독서실은 24시간이란 말이야. 그래가지고 이제 독서실에서 자다가 이제 나는 그렇게 시간이 된 줄 몰랐지. 그러니까 이제 걱정돼서 이제 이 새끼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나오신 거지. 이제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와보신 거잖아. 엄청 불안하셨겠지. 아무튼 시험 기간에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애가 사라진 거야. 안 혼난 게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덜 혼난다고. 혼나긴 혼났어. 근데 나는 진짜 존나 끝장날 줄 알았거든. 눈 떠서 뒤에 그 아버지 서 있는 거 본 순간 약간 저승사자 본 느낌 있잖아.
독서실 책상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독서실 책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.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 캐비넷처럼 돼 있고 요렇게 이제 해서 양쪽으로 막혀 있고 요즘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독서실 책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캐비넷하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만화책 이렇게 반다녀 여기에 만화책 이렇게 탑처럼 쌓아놓고 한 권씩 이렇게 뽑으면서 이제 옆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식이고 이제 여기 이제 엎드려 자고 있었던 거지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툭툭 하길래 아 근데 이제 거기 저승사자 뭐 이거를 어떻게 숨겨야 되지 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. 막 왔는지 알겠나? 아니 뭐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뭔가 구질구질한 변명 있잖아. 아니 저기 막 공부하다가 좀 스트레스 풀라고 이제 좀 이렇게 만화책도 보다가 아 너무 공부 많이 해서 피곤해서 뭐 잠을 좀 막 그때 보던 만화도 기억이 나요. 우라사와 나오키 해피였나 그랬는데 테니스 치는 만화인가. 그리고 이제 만화 대여점 하면 생각나는 게 학교에 만화 공급책이 한 반에 한 명은 무조건 있었어. 걔가 들고 오면 이제 그 책상 밑으로 계속 패스하면서 이제 너 일권 봤어? 일권 봤어? 일권 빨리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 무슨 디펜스 하듯이 앞줄에서부터 이제 약간 또 그 친구하고 친한 서열 순으로 막 이렇게 그 만화책들 한 바퀴 계속 그 교실 안을 이렇게 떠돌면서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수업 시간에 그거 돌아가면서 야자 시간까지 이제 끝까지 그 시절이면 친한 순이 힘센 순 아닌가요? 그렇지 않았어요. 친한 순이었어. 약간 그 만화책 공급책이 어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거기서도 뭐 힘의 논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. 주로 이제 힘센 아이들 기준으로 이제 그룹이 형성되니까.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약간 만화책들도 보면 내 취향이 아닌데도 이제 빌려와서 학교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보다 보면 존나 재밌어지는 만화책들 꽤 있었단 말이지. 뭔가 그거 그리고 교실 한 바퀴 돌고 나면 약간 교실 내 밈 되고 이제 그 만화책 대사 같은 걸로 드립치고 따라하고 막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유행하는 한 번씩 야한 거 빌려오고 되게 센세이션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? 어떤 새끼가 그 신혼부부인가 하는 만화책 있거든. 그게 뭔가 이제 일본에서는 되게 그냥 노빠꾸인데 막 그걸 어떻게 뭐 검열을 해서인가 들어온 거 같더라고. 뭔가 그림체는 좀 내 취향이 아니긴 했는데 약간 이제 그거는 하는데 수뇌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. 그리고 중요한 건 다 잘려있긴 했었어. 문병원 만화책에서 책 빌렸는데 그런 부분들 다 오래서 없앴더라고. 없앤 거야? 없어진 거야? 그 군대에서 검열을 해서 오린 거야? 아니면 진짜 없어진 거야? 그 궁금하긴 하네.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